하노이에서는 먹고 또 먹습니다. 진짜 맛있다. 감동의 연속. 영원인데? 맛있다는 말을 하루 종일 하게 되는 하노이 미식 여행. 여행의 발견 지금 시작할게요. 자, 동수원 시장입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시장이에요. 동수원 시장은 하노이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중 하나입니다. 큰 건물과 그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뭔가 약간 도매상 같은 느낌이다. 어? 도매상? 어. 그치? 괜찮아, 나. 들어와. 사이사이. 실내에는 의류 및 각종 생활용품 도매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못 사겠는데? 나 옷 살라고 그랬는데, 난방 하나 살라고 그랬는데. 난방? 어. 원단이 되게 많고요. 또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옷 사 입으려고 옷 한 벌도 안 가져왔는데. 도저히 단 한 벌도 못 벌릴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진짜 신기한 게 옷들이 지금 다 가을, 겨울 이런 옷들이에요. 와, 그 시장 크네.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을 위한 시장이라서 개별 여행객들이 가볍게 쇼핑을 즐기기에는 주말에만 열리는 야시장이 낫습니다. 시장 옆에는 또 이렇게 야외에 있는데 약간 건어물 같은 거 좀 파는 곳입니다. 말린 것들. 실외에선 야채, 과일, 생선, 육류 등의 식재료를 판매합니다.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행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병준 난리 났습니다. 완전 전병준 스타일이에요, 여기 도시가. 오래됐는데 뭔가 스토리 있고 멋있는 건물들. 시장 구경에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 역시 먹자 골목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을 곳은 골목의 끝에 있습니다. 이곳은 반똠이란 음식을 파는 곳인데요. 반은 반죽을, 똠은 새우를 뜻합니다. 반죽을 묻혀서 튀긴 새우를 말하는 거죠. 르엉람 소스. 아. 자. 이게 지금 거의 딱딱에 가깝게 바삭한 튀김에 딱 새우가 올려져 있어요. 소스가 약간 젓갈 맛 나면서 새콤달콤한. 야채 이렇게 넣어서 소스에다가 또 고추 살짝 하고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제조를 해서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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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먹어보면은 맛이 짜지가 않아요. 젓갈 맛이 살짝 나는데 전혀 안 짜서 좀 신기한 맛? 막 넣고 이 채소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막 향이 나는 채소도 있고 입맛에 안 맞을 확률도 있어요. 바삭한 튀김 하나를 올려서 훅 적셔서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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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는 서울에 이 튀김이 과자 같아. 달달해요. 이게 고구마 같은 튀김인데 그 위에 새우 향이 딱 올라가서 새우 맛을 딱 내는데 새콤달콤한 레옹맘 소스가 또 여기다가 맛을 좀 첨가해주는 거.
이 풀들이 맛이 다 달라요. 어디 산 같은 데 놀러 가서 풀밭 이렇게 입어갖고 먹는 것 같은데 풀맛이 엄청나. 근데 그게 되게 어울려요. 와, 맛있다. 엄청 사람 많아요, 여기, 현지인들. 시장에 장 보러 왔거나, 뭐 놀러 왔거나, 지나가다가 다 먹고 가는. 무슨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풀들이. 어, 풀향기. 진짜 민트 엄청나다. 방아잎 같은 것도 있고, 깻잎 같은 맛도 있고, 고수도 있고, 민트도 있고, 막. 향 나는 풀들 홍집합인데 다 어울려. 진짜 맛있어.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그냥 소스. 그 소스가 하나도 안 짜요. 이게 랜덤에서 더 맛있네.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 맞아 맞아. 약간 고구마 채 같은 거를 튀겼는데 딱딱해요. 샌드 과장처럼 거의 딱딱할 만큼 바삭을 넘어서 딱딱인데 기름을 엄청 먹었거든요. 정경준 난리 났어요 옆에서 지금. 야. 원래 이 소스에 들어있는 이게 무도 아니고 파파야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린 파파야입니다. 엄청 꼬독꼬독하지 이거 씹는 게. 와, 요거 씹는 맛도 너무 재밌어. 손님이 너무 많고 계속 들어와서 약간 오래 앉아서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미안한 분위기인데 앞에 계속 리필해 주세요. 향채와 느엉맘 소스는 계속 리필해 주십니다. 전병준이 진짜 많이 먹어요 지금 채소를. 근데 소스가 너무 슴슴하지 않냐? 그치? 거의 간이 없다 싶지. 약간 하노이 음식의 특징이래. 너무 세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햇볕 그냥 향만 좀 도와주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풀 향이 완전히 느껴지잖아. 55,000동입니다. 그러면 튀김 추가에 음료까지 먹고 3,000원 나왔습니다. 드디어 가장 번화가로 나왔습니다. 여긴 광장. 호안끼엠 호숫가의 광장입니다. 나한테 붙어. 나한테 붙어. 괜찮아. 다시 나. 나 뭔가 흐름이 있어. 쭉 가면 돼. 수영하듯이 물의 흐름에 나를 맡겨. 나를 치려는 마음은 없네. 여기가 그 유명한 콩카페입니다. 코코넛 커피가 유명하죠? 코코넛 커피.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갑니다. 와. 콩카페의 콩은 공산당의 공짜로 공산주의 정권 시절의 선전을 브랜딩해서 성공한 베트남의 커피 체인점입니다. 진짜 옛날 책들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약간 그 시대에 그런 거를 살렸고요. 진짜 고가고들을 쓴 것 같아요. 화장실도 막 이런 거 짜자자 괜찮겠어요 이거? 여기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 콩카페의 유명한 코코넛 커피입니다. 이거 맛없다는 사람 못 봤다. 코코넛 커피는 커피에 코코넛 밀크쉐이크를 넣은 음료입니다. 오. 맛있어요. 아, 뭐 아이스크림이랑 넣은 맥도날드의 그런 커피인 줄 알았다?
코코넛 맛이 강하네. 와, 맛있다. 코코넛 맛이 엄청 고소한데 달달하고 근데 느끼하지가 않고. 왜? 커피, 진한 커피가 딱 잡아준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맛있다. 커피가 너무 또 적절해. 아니 베트남 오신 분들이 하루에 이걸 한 잔씩 꼭 드신다는데. 진짜? 경의사냥 갔다는 분이 있었거든? 그 맛이 아니야. 우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코넛이 어떤 맛인지 아시는 분은 뭔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매력있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말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들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 벽돌. 아저씨 벽돌. 자, 아저씨 벽돌 짚고 가시고요. 너무 신기한 게 다양한 오토바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싣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냐? 길 가던 사람은 멈추지 않고. 이거 봐. 이게 물고기들 같은 물고기들. 어, 그지. 약간 물고기 떼들이 끼리끼리 가는 것 같아. 하지만 아저씨는 뛰지 않지. 아저씨도 이 흐름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방향을 그냥 대충 예상을 하는 게 낫지 여기서 뛰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 야, 이게 무슨 약간 여기다가 클래식 음악 입혀도 그지 않냐? 뭔가 흐름이 있어. 되게 이쁘게 입고 가셔 지금. 파티. 어, 파티 가시고. 여기 세 명. 여기 세 명. 어? 애기. 교복. 교복. 애들도 타네. 배달. 아, 재밌다. 베트남에는 유독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4,500만 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토바이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갑자기 왜 호텔로 오셨어요? 아, 잠깐만 이거 잠깐 이거 길을 잠깐 보호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아서 잠깐 대피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저희 다시 숙소에서 좀 휴식 취하고 나왔더니 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방문 되게 멋있습니다. 정말 희한하다. 유럽이랑 동남아를 섞어놓은 것 같은 나라예요. 진짜 희한한 네. 나라다 진짜. 희한한 나라.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난 진짜 신기한 게 이 언어가 말소리 들으면 중국 사람들 같은데 언어가 완전히 다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문자가 알파벳인데? 불어도 아니고 옆에 뭐가 막 찍혀있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17세기 프랑스 선교사가 고안한 쯔꾸옥 응으를 문자로 쓰는데요. 이는 로마자를 이용해 베트남어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간판에는 생소한 알파벳이 가득하죠. 자, 본보 남보에 왔습니다. 본보 남보 2. 와우. 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네요. 가게 이름인 분보남보는 소고기 볶음국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대표 메뉴예요. 분보남보. 6만 5천. 또 얼마야?
하나 있고. 아, 시키자마자 진짜 햄버거보다 빨리 나온다. 나 지금 메뉴 구경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와. 와. 보여주세요. 안에는 면이. 면인데 다 채소 안에 깍두어 있어. 그리고 숙주나물 있고 약간 우리식 불고기 같이 생긴 거 있고 야채 있고. 밑에는 물이 흥건한데 아마 그, 예, 우리 젓갈 소스 뭐라고 지금 거? 레몬맘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맛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 벌써. 이 튀긴 마늘이랑 냄새에서 지금 어색한 냄새가 하나도 없어. 꽤나 아는 맛. 약간 우리식 불고기 같은 그런 향기 좀 나면서 달달한 고기 향. 과연 맛이 없기가 힘들지만 되게 맛이 그냥 소스할 것 같은. 네. 맛의 그 표현은 내일 정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카톡으로 주세요. 네. 크게 놀랍지 않은 맛입니다. 그죠. 아는 맛이죠. 정값. 자, 숙소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오는 곳에 아, 모든 맛집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치 명동의 한 곳판에 우리가 숙소를 잡은 거고, 저는 그걸 추천드리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 좀 없을 때 숙소 와서 진짜 30분만 쉬다 나가도 되게 좋아요. 아는 맛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던 거 후회돼. 항상 맛있는 건 결국 아는 맛이거든. 거기서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냥 대충 불고기랑 소면이랑 그 한 맛인 줄 알았는데 일단 온도감이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약간 따뜻한 정도, 따끈한 정도들. 처음에 단 고기 맛이 딱 올라오다가 뒤에 되게 고소한 맛이 있어. 기름기구나. 기름진 소스구나 이게. 와. 여기서 이제 제가 연주를 줍니다. 이 라임을 쳐요. 일단 라임만 쳤을 때 쫙 친 다음에 새콤한 맛 들어갔지? 새콤한 맛 들어간 그 자체에서 바로 맛봐. 바로 맛봐.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붙어. 느끼함이 상대돼요. 자. 그래서 사도 좋대. 아하. 이 상태에서 바로 맛봐. 바로 맛봐. 우리가 생각한 짝꿍 소스가 아니라 약간 트라타타가 아 섞인 짝꿍 소스. 에코만 짝꿍 소스. 또 다른 요리가 됩니다. 처음에 갖고 있던 좀 느끼하고 기름진 맛이 뭐 하나 칠수록 상쇄가 되면서 맛이 약간 레벨업이 되는 커스텀. 커스터마이징. DIY. 알겠습니다. 그럼 취향대로 한 다음에 어때? 맛있어요. 다 넣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느끼한 거 싫어하는, 그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난 넣는 게 좋아, 무조건 소스를. 맛있다.
하늘이 내리니까 좀 더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비현실적이지.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와.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경주에 하고 있어요. 온 시민이 다 경주 중입니다. 아, 뭔가 꿈속을 거미는 것 같아. 와, 기찻길이 나왔어요. 거기도 세트장 같다. 저희는 지금 치킨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야? 인사하지 않았어 너랑? We are the world. 아이고. 치킨 먹으러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합니다. 도로는 공사 중이고 완전 지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리는 호텔에서 한 2-3km인데 한 20-30km 가는 것 같아. 너무 길이 험하다 진짜. 와, 오토바이 경주. 와, 이 골목 들어오자마자 연기랑 뭐 굽는 냄새가. 아, 먹어봐. 와. 들어오자. 모닝글로리랑 카쿤보다. 자, 여기 한국말 메뉴가 있어요. 닭발구이, 닭날개구이, 닭가슴살구이, 닭다리구이, 돼지갈비, 닭연골. 바로 나왔어. 닭날개인데 독수리 날개만 해. 엄청 크다. 아, 잘라주신다 이렇게. 이 날개가 우리가 생각한 그 날개가 아닙니다. 와우, 숯불구이 그 자체. 지금 이 닭 날개구이가 하나에 1,000원? 반미너? 아, 반미너. 네, 반미를 이렇게 구운 거예요. 이것도 잘라주십니다. 네, 오케이. Yes, go! Q! 우리 친절한 할아버지. 와, 자르는데 버터 냄새 난다. 이건 하나에, 빵 하나에 한 5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Thank you. How much? How much? 25,000 dong. 25,000 dong. 대박이다. 이거 봐봐. 다리를 먹어야 되네. 와, 닭 다리 이게 엄청 커요. 어때? 맛있어. 와, 근데 진짜. 이게 다 괜찮은 거지. 껍질이 바삭한 편은 아니야. 근데 일단 달달한 양념을 또 은은하게 바르셨습니다. 이 동네 특징상 또 짜지가 않아. 또 약간 이렇게 칠리 소스 같은 거에. 자, 찍어서. 이 칠리 소스는 뭐든지 느끼함을 잡아주는 대명사야. 숯불에 구웠는데 닭살이 야들야들해요. 그치? 뭔가 연육을 잘했고 약간 달달한 간장? 모닝글로리 절임. 이게 짜. 본 음식은 안 짜고 모닝글로리 절임이 짜고 이게 지금 오이거든요? 오이는 거의 간이 없어. 오이는 그냥 상콤해. 닭 윙이 이만합니다. 닭 윙이 이만해요. 칠리 소스를 찍어서. 마치 불고기 양념 같이 달짝지근하게 만든 느옹맘 소스로 간을 해서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당날개가 더 맛있어. 얘가 얘 자체가 얇아서 분량이 훨씬 더 나. 마켓 반미 있잖아요. 그 빵을 저 위에 그 구운 거예요. 납작하게 눌러서. 꿀이랑 뭘로 양념했죠? 반미를 구운 반미 느엉입니다. 달달하고 약간 버터 맛도 나면서 분량이 딱 나니까. 아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이게 뭐 되게 뻔한 맛일 것 같잖아. 너무 맛있지? 아이고 아이고. 애를 빡 눌러 넣어갖고 씹는 맛이 반미랑 일반 반미랑 또 달라. 퍼덕하지가 않고. 아 이거 먹으러 와야겠는데? 닭구이도 맛있지만 닭구이는 그래도 뭐 조금 아는 맛이라고 치면 이건 좀 뜬금없이 맛있어요. 예상 밖의 맛. 하노이 여행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물가가 너무 황홀하다. 그러니까 한 5만 원이면은 둘이서 하루 종일 실컷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게임 끝이잖아. 근데 문제는 그 음식들이 다 기가 막히게 맛있고 건강식이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하노이를 찾을 만한 이유가 된다. 아직은 난 거기까지. 너는 풍경이 좋지?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 있는 거지. 연인이라는 영화 혹시 아냐? 우리 어릴 때 그 야한 영화로 두근두근거려서 봤던 그 풍경이. 근데 나는 미장센이 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걸 바깥에서 보는 듯한 그 그냥 그 시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그 건물들이 다. 안에 빨래가 널려있다든가 건물 외벽에 막 풀들이 막 이렇게 덮여 있다든가 이런 그림들이 완전 그 시대 그냥 그대로인 거지. 맞아. 프랑스 식민지 시대였구나. 자, 첫째 날이 갔고요. 저희는 둘째 날, 내일에는 또 하노이의 곳곳을 좀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맛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가격까지 착해서 감동이었던 음식들. 진심을 다해 요리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노이를 느껴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왔다는 맛집도 가봤어요.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하노이 여행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